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현금을 저축하고 그 자산을 잘 축적하고 뭐 성실하게 살고 이러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당장 저를 보더라도 제가 지금 이제 뭐 가진 게뭐 많거나 이러지 않죠. 뭐 그래도 무난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직장인의 신분을 놓지 않았다라는 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은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잘못된 뭐 실수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아니 그래도 나는 성실하게 살려고 애써왔다라는 거. 그걸 조직이나 사회나 이 나라에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저는 그냥 제 나름의 이제 삶의 모습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뭐, 무난히, 뭐,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그게 좀 좋은 자리든, 아니든,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스스로, 이제, 살아가면서, 헤쳐나가면서, 지낸다라고 하는 거, 그게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게 되더라고. 뭐, 자신이 좀잘 나가면, 당연히 자기 목소리도, 발언권도 좀 커지고, 좀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이제 뭐 하려고 하죠. 근데 반대로, 뭐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좀 많이 위축되거나 좀 좋지 못하면 수그라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 한 4년 반, 뭐 횟수로는 한 5년가량 되게 뭐 이제 암울했던 시기를 이제 거쳐왔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하긴 하지만 뭐 대체로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지난 이제 4년 반, 5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그 시간들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묵묵히 일했다라는 거. 정말 뛰쳐나오고 싶었고, 정말 차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곳으로 이제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한 적도 있었지만, 뭐 저에게 뭐 비아냥거리면서 손가락질하고 저를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는 이 쓰레기 같은 놈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버텨왔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참 감사하고, 제 스스로 되게 서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남들이 들으면 우스워할 수 있는 정도의, 뭐, 돈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뭐 용돈 아끼고, 뭐, 이것저것 최대한 이렇게 안 쓰고 해서, 뭐, 적은 돈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말이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지내고 있는데 뭐 그게 갑자기 뭐 10배 되고 20배 되고 50배 되고 이러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뭐 손실도 좀 있고 뭐 이래저래 하지만 뭐 그래도 그 돈을 당장 제가 뭐 써야 되거나 아니면 시급하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생활비하고 상관없는 뭐 흔히 얘기하는 여윳돈이 될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자금들을 이제 계속 이제 쌓아가는 중입니다. 이번 10월 달에도 금액은 크진 않지만 이것저것 해서 대략 100만 원 가량을 또 추가로 제가 축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뭐 매달 100만 원이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진 않고요. 뭐 어떤 달에는 뭐 50만 원, 어떤 달에는 70만 원, 어떨 때는 100만 원, 뭐 이렇게 금액이 들쑥날쑥은 하지만, 아니 그래도 매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쌓인다라는 거, 축적된다라는 거, 그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대견스럽고 대단하다라는 거죠. 뭐 저한테는 혁신이고 개혁이죠. 뭐 그렇게 계속 쌓아 나가면, 그러면 뭐 어느 시점에는 그래도 좀 나아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 뭐 당장 저는 뭐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고, 뭐, 유흥을 즐기지 않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뭐, 제 나이쯤 되는, 이제, 중년 남성으로서, 당장 이렇게 쓰는 돈이, 뭐, 크지 않은 거지. 뭐, 술자리에 거의 가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으면, 뭐, 거의 뭐, 쓸 돈이 잘 없더라고요. 게다가 뭐, 커피? 뭐, 물론 회사 내에서 사내 커피숍이 있어서, 뭐, 아메리카노 마시면 1900원. 뭐, 둘이 가면 3,800원. 혹은, 뭐, 회사 내에도, 뭐, 커피 머신기가 있어요. 뭐, 그거 내려서 먹으면 공짜.
뭐 이래저래 제가 하루 일상 중에서 뭐 고정적으로 쓰는 돈은 뭐 회사 출퇴근하는 지하철 요금 지금 뭐 1,700원으로 올랐으니까 왕복하면 3,400원이겠네요. 뭐 그게 전부죠. 뭐 그게 3,400원이고 뭐 20일 하면은 뭐 68,000원 22일 하면은 뭡니까? 뭐 7만 한 몇천 원 되겠네요. 뭐 그것 또한 이제 뭐 교통할인카든지 뭔지 그거 해가지고 월에 뭐 그래도 적게는 한 8,000원에서 많게는 한 만 원 정도 환급 받는 것 같더라고. 뭐 그거 받으면 뭐 73,000원이나 치고 뭐 환급 받으면 한 달에 한 63,000원 정도 이게 교통비로 제가 쓰는 돈. 그 나머지 돈 뭐다? 뭐 나머지 돈 해보면은 뭐 이래저래 뭐 회사에서 이제 동료들하고 마시는 커피값 뭐 최대치 쳤을 때 뭐 2만원 잡고요. 뭐 그러면 63,000원에 2만원 하면 83,000원이잖아요. 뭐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 아이들 하고 같이 가족들 뭐 외식 한번 한 5만원 그러면 13만원 외식 안하고 뭐 이래저래 뭐 애들 뭐 학용품 좀 사주고 과자 좀 사주는 걸로 이래저래 하면 아 한 달에 10만원 쓰는 걸로도 커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 뭐 이래저래 따지면은 아유 적게 쓰고도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아꼈던 돈으로 저는 이제 저의 여유 자금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뭐 그 이러는 모습이 구질구질하고 되게 우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주 적은 돈이라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축적해 나가면 뭐 한 6개월 1년은 얼마 안 되겠죠. 얼마 안 써야겠죠. 근데 이게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어떻게 된다? 큰 돈으로 불어난다 라는 게 제 지론이고 제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풍족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커피 좀 더 많이 사주고 뭐 밥 사줄 수 있으면 뭐 밥 사주고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용돈 조금 지어주는 거 뭐 가족들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여행 다니는 거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뭐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또 다른 이제 소비 항목이 좀 큰 거 책 사는 거 뭐 당근마켓에서 책 사는 거 혹은 뭐 알라딘에 책 사는 거 새 책은 아까워서 못 사고요.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더라 라는 거고 뭐 이러면서 삶을 계속 조금씩 채워나가면 축적해 나가면 아유 그래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뭐 가진 거 없어도 뭐 욕심 안 부려도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고 직장생활 꾸준히 하고 저축하며 살고 술 담배 안 하면 아유 뭐 쓸돈 없겠더라. 뭐 술 담배만 안 해도 아니 그래도 뭐 중년 남성인 제가 뭐 절약해서 뭐 아주 작은 뭐 여의도 만드는 거는 가능하겠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뭐 현명하게 소비하고 현명하게 절약해서 뭐 중산층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